엄마 아빠는 아픈 나를 위해 시골로 이사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친구 하나 없는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겉돌았다. 오늘은 먼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먼지를 한번 봐봐요. 보이질 않지? 사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먼지들 중에는 물론 내 눈엔 먼지가 보였다. 나를 맞아주듯이 살포시 내려앉는 먼지. 하지만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드럽나? 땅끄지 같나? 아니 나는 네 5초 법칙이라고 하나? 5초 안에 떨어진 기는 주워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라는 노벨상이 말했다 아이가. 이건 땅끄지가 아니고 과학이란 말이다. 과학!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 그래? 근데 이제 니는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설명하는 사이에 이미 5초 지났거든. 나도 안다. 5초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땅바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옮겨 붙는 속도는 5초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사실. 처음엔 도너츠에 직접 닿은 박테리아들만 달라붙지만 5초가 지나면 주위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다 몰려들게 된다. 박테리아는 1시간에 0.724m, 달팽이의 67분의 1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진 음식을 재빨리 집을수록 박테리아가 덜 묻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거 물어. 안 떨어진 기다. 먼지보다 누군가가 먼저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 클린룸 안에서도 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먼지는 인간과 함께 들어오고 인간의 몸과 함께 움직인다.
아무리 철저하게 감싸도 몸은 한계가 있다. 일을 하려면 움직여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숨에는 몸 안에서 내뿜는 먼지가 있기 때문이다. 클린룸에선 인간의 몸이 장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된다. 다른 사람을 멀리서 불러서도 안 되고 괜히 자리를 옮겨서도 안 된다. 이곳의 허용치는 클래스 10. 33제곱센티미터당 먼지가 10개를 넘으면 안 된다. 월드컵 경기장에 모래 한알인 셈. 모든 먼지를 차단하는 백색의 공간. 이곳은 먼지 없는 방이다. 바깥 세상은 흑색 공간이라 부른다. 1세제곱미터당 수백만 개의 먼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먼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내가 씻어내는 저 많은 먼지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다. 목숨, 시간, 하나뿐인 몸, 그리고 공기.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먼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옵니다. 우와, 선생님 또 몰랐네. 가을이 나와서 설명해봐.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작은 먼지들이 있는데 수증기 분자가 그 먼지에 달라붙습니다. 그 애였다. 수증기 분자 수십억 개가 모이면 작은 구름방울이 되는데, 구름방울이 생기려면 먼지라는 씨앗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지를 구름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구름방울들이 많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보는 구름이 되고, 구름이 점점 더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구름 속까지 많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 밑이 검게 보입니다. 구름방울 100만 개 정도가 모이면 몸집도 커지고 무거운 빗방울이 되고, 마침내 빗방울은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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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뒤에서 올라야지. 어떡해! 이용하면 되지. 어? 어, 신나 신나! 비 이름 중에 먼지 재미란 게 있다. 오랜 가뭄으로 풀풀 날리는 먼지를 겨우 재워놓을 만큼 아주 조금 내리는 비. 농부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던 비.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였던 내 마음을 그 애는 먼지를 재우는 비처럼 조금씩 조금씩 적셔왔다. 50년 전 아이들은 밖에서 4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해질녘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들의 잔소리도 사라졌다.
나를 괴롭히던 기침과 천식은 그 애와 함께 시나브로 잦아들었다. 정철아. 왜? 네 고구마 좋아하나? 아니, 별로. 네 그거 아나? 왠지 모르게 서로 끌리는 사람들은 같은 별의 먼지를 많이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앞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가지도 않고 계속 눈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먼지하고 저만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우주 공간에 이렇게 저도 천천히 이렇게 유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가 그 먼지가 점점 내려가더니 제 교복 소매 위에 이렇게 탁 앉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온몸이 이렇게 떨리고 전율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넓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우연이지 않을까. 제 눈앞에는 어떤 일종의 막이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작아서 모눈종이 같고 어떤 사포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입자들의 빛깔이, 빛점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얽혀있는 틈바구니 사이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 머릿속에선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하나의 상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귀엽다. 빨리 불어. 5초가 지난 걸 알았지만 나는 고구마를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의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도 같다. 함께 어울린다는 말은 함께 숨을 쉰다는 말에서 왔다. 아주 옛날 종교의식에서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은 냄새를 맡으며 같은 분위기의 공기를 마실 때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였다. 함께 숨을 쉬어야 서로를 겪어낼 수 있다. 건강이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을 겪어내는 힘이고 나와 다른 서로를 겪어내는 힘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 거짓말처럼 기침이 멎었다. 요즘 세상이 그래. 특별히 부장님이 우리 사정 다 아니까 봐준 거지. 그리고 나 같은 월급쟁이는
언제 잘릴지 몰라. 우리 신세가 꼭 먼지 같다니까. 그냥 훅 불면 힘없이 날아가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훅 간다고. 그건 나도 잘 알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빠진 거 없이 다 챙겼지? 응, 다 체크했어요. 경철아, 우리 이제 서울 가는 거야? 응? 그때가 처음이었다. 왜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고 행복한 순간에 영원히 머물지 못할까? 소녀와 나 사이를 가리던 먼지들처럼 세상은 보일 듯 말 듯 다 알 수 없는 무엇이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던 소녀와 친구들, 정든 마을, 그리고 내 유년의 한 조각은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갔다. 먼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큰 우주에서 보면 그 작은 먼지나 저 또한 굉장히 작을 텐데 그 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이 시간에. 그런 인연이라던가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건 굉장하구나.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먼지를 주제로 해서 작업을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역사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게 예전에는 어떤 것의 구성원이었을까, 부품이었을까, 부분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 먼지가 다른 먼지하고 만나서 어떻게 또 변하게 될까. 일상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새로운 어떤 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았어요. 누구나 먼지에서 시작합니다. 먼지는 쇳가루 냄새이고 막장에서 만난 구름이며
몸으로 토해내는 이야기이자 가난한 행복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먼지는 함께 나누는 모두의 숨결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억은 먼지처럼 마음 안에 구석구석 쌓여있다. 그날 그 애는 내게 선물 같은 말을 남겼다. 네 그거 아나? 왠지 모르게 서로 끌리는 사람들은 같은 별의 먼지를 많이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래. 그날 퍼즐 하나를 잃어버렸지. 999개를 다 맞췄지만 한 개가 없으면 결과는 같은 거더라고. 미완성. 어쩌면 우리 삶도 무수한 조각들로 이어지는 거고, 한평생을 살았어도 현재란 지금 이 순간뿐인 것과 같지. 지구가 아무리 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내 자리는 항상 발바닥 두 개 넓이뿐이지. 우리는 결국 찰나와 한 뼘 위에 펼쳐진 수많은 조각들의 연결일지도 몰라. 삶이란 먼지 같은 거지. 그 순간 내 눈앞을 가리던 막이 걷혔다. 먼지는 찰나고 시간은 찰나의 연속과 모둠일 뿐이다. 그 하찮은 찰나들과 티끌들이 모인 게 바로 나이고 내 삶이고 우주의 처음과 끝이다. 나는 다시 먼지를